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그 큰 틀이 잡혔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에 한 명당 최대 600만 원, 전체 규모로는 한 20조 원 안팎이 될 거라는 게 여당 쪽 설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내일 결론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한 결과라며 총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은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껏 최대였던 지난해 4월 1차 지원금 14조 원보다 규모가 큰데 이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이 될 거라던 1인당 지원 액수도 100만 원이 더 오른 600만 원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액 기준도 홍남기 부총리 언급대로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민주당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겁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안정예산, 백신과 방역 비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업종 지원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인지 선거지원금인지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안들을 이번 주말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